네, 안녕하세요. AS 준도 센터장 유상입니다. 오늘은 교육 영상은 아니고 테일러라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개농장에서 구출된 아이로 저희가 그 단체에서 위탁 교육을 맡아서 교육하고 있는 아이고, 이름은 테일러이고 진도 믹스 추정이고 나이도 지금 2살에서 3살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구조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처럼 이쁜 모습이 아니라 완전 누더기 같은 모습, 털이 다 엉켜있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눈 밑에도 세균 때문에 다크서클이 짙게 돼 있었고 그 무엇보다 처음에 뜬장에서만 평생 살다 보니까 걸음걸이 자체가 일반 개들과 많이 달랐어요. 계속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그냥 걷는 것뿐인데도 휘청휘청거리고 발이 완전 뭉개져 있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걸음걸이도 괜찮고 털도 이제 목욕을 몇 번 하고 빗질을 하고 나니까 조금씩 윤기를 되찾고 있고요. 눈도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나았고 그보다 사람이 있을 때 밥을 전혀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구석에만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 사람이 있어도 뭐 간식을 달라고 할 줄도 알고 뭐 운동장 나가자고 표현할 줄도 알고 조금씩 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일러의 최종 목표는 해외 입양을 좀 목표로 제가 인보와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목줄의 거부감이 너무 심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왜냐면 그 농장에 있을 때 다른 개들과 여러 마리가 합사되어 있는데 한 마리가 목줄에 끌려나가고 돌아오지 않고 끌려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모습 많이 봤기 때문에 리쉬를 했을 때 자기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리쉬를 하면 아예 숨을 헐떡거리면서 과호흡이 오거나 굉장히 큰 거부감은 정말 일반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서 볼 수 없는 반응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근데 입양을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최대한 줄여놔야 돼요. 많이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는 신뢰가 저희랑 조금 쌓여갖고 따라와서 간식도 받아먹고 사료도 잘 받아먹고 저희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뒤에서 몰래 따라오기도 하고 터치해도 조금 싫어하는 티는 많이 내지만 많이 참아주고 크게 거부감이 없고 왜냐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쓰다듬는 게 좋은 줄 몰라요. 얘는 아 얘가 나를 좋아해서 쓰다듬는 거구나 쓰다듬는 거 좋은 거구나 라는 인지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물거나 공격성이나 막 도망가거나 이런 행동은 많이 없어서 그렇지. 식욕도 좋아서 이제 손에 있는 것도 잘 받아먹고 헬렐러 그 저희한테 테일러뿐만 아니라 여러 마리의 개농장에서 구출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위액트라는 단체에서 유기견이나 그런 식용유 농장을 찾아서 그 농장을 없애고 유기견들을 구조해서 인보자를 찾아주고 또 나아가서 해외 입양까지 연결해주는 아주 감사하고 좋은 단체에서 보내준 거거든요. 그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테일러도 좋아지고 있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기 위해 교육을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용유나 유기견처럼 사랑을 못 받고 조금 불쌍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그런 단체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을 것 같고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 반려견이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일러처럼 뭐 식용견이라고 해서 뭐 개농장에서 구출됐다고 해서 다른 개들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 겁이 좀 많고 태어나서부터 경험한 게 다른 애들과 많이 다를 뿐이고 그거에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고 행동도 다른 개들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쟤는 뭐 식용견이잖아 뭐 개농장에서 자란 아이잖아 뭐 편견 있게 보지 마시고 충분히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사람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입양을 무조건 꺼려 하시거나 보지도 않고 아니라고 단정짓거나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관심을 주시고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하면서 주인이 없이 자란 아이들 안 좋은 환경에 자란 아이들이 더 좋은 가정을 입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테일러뿐만 아니라 다른 농장에서 구출된 아이들과 여러 유기견 아이들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좋아지는 모습을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유기견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고 여러 기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J2 준독 센터장 유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식용견이나 유기견 같은 아이들의 관심이 조금은 생기셨다면 위 액트 인스타 프로필에 들어가시면은 후원을 해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요. 저희한테 절대 그런 이득이 돌아오는 건 없고 아픈 아이들 사상충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사상충 치료나 그런 뜬장에서 자랐을 때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치료비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인보자분들 뭐 사료값 이런 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돈이라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꼭 좀 한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